도전. 호흡을 겁나 잘 챙겨야 하거든요.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발성 연습을 30분밖에 안 했어요. 그냥 노래로.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안간 힘을 써봐도 이해갈 수도 물러지지도 않는 이별인가 봐. 너무 놀라서 자꾸 겁나서 웃음으로 이기려 해도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날 흘러.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 봐. 널 줬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분 넘친 행복을 또 시기했나 봐. 널 보내야만 하나 봐.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. 눈부셨던 우리 추억이 열오르듯 비틀 테잖아. 네 품에 살았던 날들과 꿈꾸었던 사랑이 다 부서져 또 흩어져 향기로. I can't live without your love. 아, 발음 꼬였다. 내가 못나서 잡지 못해서 돌아 가슴 쳐봐도 지워지지도 덜어지지도 않는 사랑인가 봐. 네가 미워서 누굴 만나서 다시 시작해보려 해도 수많은 이 그리움이 날 체하게 만들어. 넌 나보다 더 용감한가 봐. 날 사랑한 적 없던 것처럼 잘 살아가는데 날 지워가는데 난 왜 널 못 잊는 거니.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. 눈부셨던 우리 추억이 열오르듯 비틀 테잖아. 네 품에 살았던 날들과 꿈꾸었던 사랑이 다 부서져 또 흩어져 향기로. 이렇게 하루 이틀이 가고 눈에 멀어져 살다가 보면 언젠간 또 가슴에서도 무뎌지는 거라고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싸워야만 할지. 보이지 않는 나와 또 볼 수 없는 널 앞에 두고. 아우, 힘들다. 그 언제쯤 자유로울까. 네 이별도 못한 게 있어. 내 안에 널 데려가는 일 난 그래 괜찮아. 오늘도 너 때문에 힘겨워도 이 지독한 내 아픔도 우리가 사랑한 흔적인 거. 와, 이거 진짜. 어. 야, 막판에 완전 망했다. 야, 꼬대 헤드 보이스로. 이옥타브 시를 한 거지? 헤드 보이스로. 아. 네,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. 1절은 그래도 그런 대로 갔는데 지치니까 목 상태도 어제 롱튼 연습해서 안 좋고 어? 또 아까 회원들 많이 운동 가르치면서 떠들었고 아까 노래 세 곡 불렀고 그리고 이 노래는 좀 되게 힘든 노래인데 1절 부르고 이제 2절부터 힘 빠져가지고. 아, 아까 거기서 너 때문에 힘겨워도. 지금은 이제 호흡이 이제 여유가 있는데 아까 1절 계속 하면서
마지막에 힘겨 이거 하려니까 힘겨 나나나나나나나나이 옥타브 C 정도 되는 것 같지. 원래 이거를 원곡은 가성으로 때리거든요. 근데 나는 그냥 미친 척 했거든요. 그냥 깡다고 있게.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구절을 완전 망했어. 아, 그래도 완창은 했네. 마지막에 힘 빠지니까 긁히는 소리가 나. 차라리 긁히는 소리가 좀 멋들어지고 음정 맞게 나오면 그런대로 그렇게 하겠는데. 아, 피치가 떨어지니까 후반에. 이 노래야말로 최대한 오히려 복부에 힘을 많이 안 주고요. 압축을 이렇게, 이게 복부 여기 보시면은, 여기. 이거. 요것만 그냥 대충 챙겼어요, 일부러. 너무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, 그만 신경 쓰고, 소리는 뭐 위로. 너 때문에 취한 것 같아. 눈부셨던 우리 추억이 널 보, 뭐지? 내 빛을 태잖아, 니 추, 뭐야. 가사를 모르니까. 내가 모든 노래 할 때 가사를 보면서 하잖아요. 근데 원래 외워서 해야 해. 그냥 호흡을 더 챙길 수 있는데, 가사 보랴, 박자 쫓아가랴, 또 난 초보지. 발성 연습 이제 60일 넘은 초보지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호흡을 더 못 챙기는 것도 있어요. 약간 핑계를 대자면. 네, 감사합니다. 노래 제목은 사랑은 그리움을 남기고, 태희님 그 데뷔곡이었죠. 스파키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